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02회차 석일보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호의품 9장에서 12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 네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보안이라라고 하는 국왕이 있었는데 이웃나라 네 왕들과 친한 친구 사이여서 이 네 왕들을 초청을 해서 한 달 동안 연회를 열고 음식을 먹고 놀면서 한껏 즐기다 헤어질 날이 되어서 보안왕은 그 네 왕들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오? 그러자 한 왕이 유희하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오. 그러자 다시 한 왕이 친척들이 한 데 모여 먹고 마시며 음악을 즐기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요. 그러자 또 다른 왕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한 왕이 애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요 라고 하자 보안왕이 그대들이 논하는 것은 모두 괴로움과 번민의 근본이요.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으로서 먼저는 즐겁다가 나중엔 괴로운 것이요. 온갖 걱정과 슬픔이 모두 다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주 고요해서 구하는 것이 없고 또 말끔하여서 욕심 없이 도를 얻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니겠소. 그러자 내 왕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때 그 보안왕은 바로 지금의 나이고 그 내 왕이 바로 너희들 네 사람이니라. 이미 전생에 말한 것을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알지 못해서 생사가 넝쿨처럼 뻗어가거늘 무엇으로 그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개송을 하셨어요. 비인구행 종원기란이요. 친우보한 귀래희환이라. 비유하면 오래전에 길을 떠났던 사람이 멀리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친척들 모두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네. 호행복자 종차도피오 자수복조 여친네이라. 복된 일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로부터 저 언덕에 이르러서 스스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친족들이 와서 기뻐하는 것과도 같네. 기종성교 금제불선이요. 근도견의 이도막친이라. 거룩한 가르침을 쫓아 일어나 선하지 않는 일을 금하여서 억제를 하고 도를 가까이 하면 사랑을 받나니 도를 떠난 이와는 친하지 마라. 근여불근 소주자이요. 근도승천 붉은타옥이라. 도를 가까이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느니 그들이 머무는 곳은 제각기 다르다. 도를 가까이 하면 하늘에 오르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우리 삶에서 희로애락은요. 모두 괴로움과 번민의 근본이고요.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이다라는 얘기. 그러기에 먼저는 즐겁다 나중엔 괴로운 것이고 온갖 걱정과 슬픔이 모두 다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니 아주 고요하여서 구하는 것이 없고 또 말끔하여서 욕심이 없는 도를 얻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R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 10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